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선택적 기억상실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는 귀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열린공감 더 탐사 멤버들 1인당 300만원짜리 양복을 받았다 무더기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 의결 딱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박살 내버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만 남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안면인식장애 이재명 선택적 기억상실 좀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자답게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시키거나 서면 가름이라고 하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이재명은 안면인식장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성남시정이던 이재명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문기와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은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고 발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성남FC 뇌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지역, 대장동 지역의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 네 번째 검찰 소환이라면서 TV만 틀면 매일 같이 나오는 이재명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 드라마를 강제로 시청당하는 셈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의 방북비용 뇌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됐다면서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온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소설마냥 다양하기만 하다라고 한방맥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의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주인공은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꿈을 키우는 열혈 개딸 그룹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검찰의 국가폭력, 검사 카르텔이라는 엉터리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한 분이 이재명 본인이었는데 그 원리가 본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런 치외법권 특권을 도대체 누가 부여해줬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이제는 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김은경 지금 줄행랑 쳤죠? 그런데 이재명의 입장은 아예 혁신안 논쟁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론 수렴을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여론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면서 혁신안에 대해서 힘을 싣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요. 이재명은 기자들과 만나서 대의원제 무력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라는 질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혁신이 관련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반발하더냐라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신문만 펴면은 TV만 켜면은
혁신이 사실상 이거 잭하고 죽었다. 박지원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사 설화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김은경 혁신이의 혁신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개딸을 위한 개딸을에 의한 혁신안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들 난리가 난 상황인데 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지금 친명들은 입을 모아 혁신안 수용을 공개회의에서 촉구하고 있고요. 근데 지도부라는 게 고민정 빼고는 다 친명계니까 뭐 다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청래는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혁신안 관련 기자회견을 소개하면서 대의원 특권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특권인데 지역위원장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데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저항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국회법에 정당법에 있는 대의원제를 갖다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그 집단 지성이 만들었다. 갑툭튀가 아니다. 김은경 혁신하는 혁신의지의 결과다. 장경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내일 모레부터 있는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28일, 29일에 열리는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친명, 비명 간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월 25일 문재인이 양산으로 국회의원들을 집합시키는 바로 그날 아마 뭐 내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워크숍 1박 2일 워크숍에서 비명 대 친명의 대결로 민주당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 민주당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언론 혹은 뭐 유튜브 뭐 이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유튜브 얘기부터 해볼게요. 열린공감과 더탐사 멤버들 300만원짜리 쨔냐 정장을 받았다가 무더기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게 300만원짜리 양복인데요. 이야,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열린공감TV, 더탐사 등 극성 민주당 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이들이 후원자로부터 쨔냐 원단으로 만든 30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과 버버리 티셔츠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이른바 호텔 접대부 줄리 의혹을,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다뤄온 채널이라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강진구와 박모 전 춘천 MBC 기자 출신 그리고 운영진 3명 등 5명과 이들에게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맞춤 정장 등의 금품을 건넨 승려, 예, 스님이란 얘기죠. 임모 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300만원짜리 정장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상 1회에 언론사가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불법인데요. 열린공감과 더탐사는 스스로 인터넷 신문이라고 관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습니다. 평소에 이들을 후원하던 승려 임씨는 작년 4월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고급 맞춤 정장 가게에 1,500만원을 맡기고 당시 열린공감TV를 운영하던 강진구 등 5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정장을 맞춰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이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정장을 맞췄다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탐사와 열린공감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 내용이 폭로전 속에 쨔냐 맞춤 정장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화제가 됐고 결국 한 시민의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까지 넘어갔다는 겁니다. 정장을 선물한 승려 임씨는 강진구는 정장을 맞추면서 300만원짜리는 너무 비싸니까 150만원짜리 두 벌로
해주면 안 되냐고 가게 사장에게 부탁했다더라 라면서 가게 사장이 공임이 비싸서 그렇게 쪼개기는 어렵다라고 하자 그냥 300만원짜리 한 벌만 맞춰갔다는데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가게 사장에게 돈을 추가로 보내서 한 벌 더 맞춰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짜리가 한 벌이 아니란 얘기죠. 강진구는 몇 개월 지나 폭로전이 시작되자 작년 8월 고교 교사인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옷을 돌려주려고 날 찾아왔다. 그런데 내가 안 받았다 라면서 거듭 정장을 돌려주려고 하길래 난 비군이라 남자 옷은 쓸 데가 없으니 정장이랑 전해드린 버버리 티셔츠는 가지시고 아내용으로 사드린 65만원짜리 버버리 머플러만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구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박모 씨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즉답이 어렵다면서 회원들과 곧 내용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선일보에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예. 자기네들이 언론사라고 등록 다 해놓고 김영란법 위반 거기다가 대충 넘어가나 했더니 자기들끼리 더탐사 열린 공감 멱살잡이 하는 과정에서 폭로가 나왔고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했다가 아예 안 받아도 된다 해서 돌려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깜빵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이야 참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 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요.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과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씩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방송도 정리하고 유튜브도 정리하고 싹 다 정리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어느덧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혼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힘이 되어준다면 대한민국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면인식장애, 선택적 기억상실에 이제는 귀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재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